안녕하십니까. 잘 사는 멘토스쿨, 잘 사는 쌤 이영건입니다.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. 책을 어떻게 쓰죠?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. 책을 써야겠고, 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이제 아셨는데, 책을 막상 쓰려니까, 어떻게 쓰는 거지? 라고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. 뭐, 그냥 쓰면 되지 하고 그냥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, 막상 처음 그 글을 쓰려고 하면은요, 참 난감합니다. 예, 손으로 써야 되나? 어디 뭐 노트북도 이쁜 거 사야 되나? 뭐 워드에 쳐야 되나? 아래 한글에 쳐야 되나? 뭐 어디에 써야 되지? 블로그에 써야 되나?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.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딱세 가지만 찍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요, 책을 쓰시려면은요, 적은 양이라도 작은 분량이라도 매일 쓰는 게 중요합니다. 내가 매일 쓸 거야 이제.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0장, 20장 쓴다. 그건 좀 어렵겠죠. 그냥 좀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루에 A4 용지 한 장, 하다못해 반 장만이라도 쓰겠다. 라는 매일 쓰겠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요,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으면 좋아요. 무슨 얘기냐면 내가 책 쓰기 좋은 환경 있잖아요. 나는 카페가 잘 써진다. 혹은 내방 어떤 방에 어디? 책상 위, 자기가 책을 잘쓸수 있는 위치가 있으실 겁니다. 그 위치를 정해놓으시고, 어떤 분은 아침 새벽이 좋다, 어떤 분은 밤늦게 잠자기 전에 심야가 좋다, 예, 혹은 뭐 점심시간에 쓰시는 게 좋다라는 자기 마음, 자기 나름대로의 글 쓰시기에 좋은, 집중하기에 좋은 시간이 있으실 겁니다. 그 시간을 정해놓고, 그런 장소를 정해놓고 쓰시는 게 효과가 높으십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정해진 시간, 정해진 장소가 아니면 책을 못 쓸까요? 중요한 거는요, 시상도 그렇지만 번뜩 떠오르는 게 중간중간에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바로바로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. 그렇다면 어디다 써야 될까요? 네, 가장 좋은 거는요,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같이 공용되는 문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 구글 문서가 제일 그런 면에서는 좋고요. 혹은 메모장, 혹은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신다라면 지나가다가 핸드폰에다가 쓸 수도 있고요. 앉아서 컴퓨터 쓰실 수도 있고요. 또는 음성 인식이 되죠. 요즘 핸드폰은요. 급하시면 음성으로 녹음을 하면서 그것이 글자로 바뀌는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툴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은 책을 어떻게 쓰죠? 라는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번째, 매일 적은 분량이어도 꾸준히 쓰려고 하십시오. 두 번째, 쓰시되 정해진 시간과 장소, 집중하기 좋은 장소에서 쓰십시오. 그리고 세 번째, 떠오르는 시상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메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의 방법을 만드십시오. 내일 또 뵙겠습니다.